지난 2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영화와 함께 위기아동 보호 통일장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. 위기아동 보호의 중요성과 발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행사로 영화 나를 찾아줘 상영 뒤 위기아동 발굴 보호 사업 안내와 위기아동 발굴 통일장 유공자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.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위기아동 발굴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마을에서 위기아동을 발굴하고 보호해온 통일장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.